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인천시가 지방세를 목표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면서 회생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과연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오늘 부자가정 만들기 시간에는 아이에게 알뜰하게 돈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인천시는 재정난이 심각해서 파산 위험이 큰 지방자치단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회생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안전행정국 정철환 세정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천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네,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데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요. 네. 지방세 징수 실적이 2조 2168억 원으로, 네. 그 전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734억 원인 3.4%를 더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그 단순한 수치보다도, 네. 대다수의 시도가 작년도에 전부 감소가 됐거든요. 네. 이런 추세에 비해 이제 인천시는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여기에 이제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네. 지난해 예, 징수액이 3.4%가 늘었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그 전에는 계속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2011년 이제 12년도에는 예. 지방세가 계속적으로 증가됐었는데 처음으로 예.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2013년도에 반전을 해가지고 이제 증가가 된 거죠. 그렇게 징수액을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이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인천이, 이제 저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저 청라, 송도, 예. 영종이 쪽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이제 예, 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더더구나 이제 인구 유입률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거의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300만이 이제 내년도에 달성될 예정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에 따른 이거 뭐 주택 수요라든지, 개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가 많이 이제 징수가 된 그런 원인이 되겠죠. 예. 애초에 목표액이 좀 적게 책정됐던 건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그 회자될 정도로 예. 심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저 침체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그 하반기 들어서 이런 각종 인천시의 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개발 호재 이런 게 이제 더불어서 지방세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당초에 적게 책정한 건 아니고요. 이 목표액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대내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분석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또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임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 부분이. 네. 올해 그 지방세 징수액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해도 인천시의 재정난이 모두 해결된 건 아닐 것 같은데 현재 인천시 그렇습니다.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지방세가 이제 좀 징수됐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재정난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지방자치단체 주된 세입원이 이제 지방세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모두 해소되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이 재정난이 해소되는 추세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더 이제 개선이 되려면은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의 그 구조 개편이라든지 각 지자체의 그 신세원 발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시적인 정책이 수립이 돼야만이 이게 저 재정난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재정난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저희가 이제 재정난이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가 67.3%로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천시가 뭐 재정난이다 파산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번째 지자체가 재정난이다 파산 위험이다 하다면 전국에 그 졸지할 지자체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만 저희가 이제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대규모 이런 투자 사업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재정난이 온 것이지 인천시가 재정난의 어떤 근원이라는 그런 지자체라는 생각은 다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난이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적자가 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제가 솔직한 얘기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아시안게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저희 부채의 한 15% 이상이 이쪽에 아시안게임에 투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이제 뭐 대구의 그 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지 부산의 그 아시안게임 준비할 때는요. 부채 비율이 저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냐니까요? 아,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재정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언론에도 회자가 됐지만은 이제 2012년도에 자금 경색이 일시적으로 왔었던 거죠. 오래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 투자도 그 재정이 건전화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 그렇죠. 저 뭐 이미 알려진 대로요. 저희 이제 삼성 바이오 리족스라든지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이런 그 기업들이 최근이요 많이 유치가 됐고요. 또 영종도에 복합 리조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도 세수 환경에 저희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그 영종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지금 분양으로 전환되고 매물이 전부 다 지금 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지방세인 취득세 대응에 바로 연결이 되죠. 그 앞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느라고 그것이 좀 적자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안 게임이 올 가을에 열리게 되면은 그 재정 상황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취득세율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이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제 아시아 경제 대회는 물론 이제 영종도 복합 리조트 건설, 구도심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그 누구나 집 개발 등 이제 이런 긍정적인 세수 환경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뭐 숙박 시설이라든가 뭐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모자란다거나? 현재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숙박시설이 인천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민간 부분에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해소될 거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시 재정난 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제 자립도가 4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재정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그 시기라고 그러면 이제 아시안 게임으로 인한 이제 일시적인 부채가 많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시점이 2016년도부터는 이제 감소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국의 그 재정자립도 4위인 지자체로서 그런 면모가
바로 저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인천시 안전행정국 정철한 세정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은퇴 설계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비용 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인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질문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애들 앞 아빠가 경제 개념이 너무 없어서 아이들도 걱정이 됩니다. 미리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다달이 돈 모으는 법이라든가 용돈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 또 가계부 잘 쓰는 법 등 다양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이제 용돈도 줘야 되고 가정에서 아무래도 경제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은행연합회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그 예. 20대 신용불량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청년 신불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그 학자금 대출이나 또 취업난의 이유도 크겠지만은요. 젊은 층의 그 무절제한 소비 생활과 또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어려서부터 돈 관리 요령과 또 소비 저축에 대한 올바른 금융 지식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명한 부모는 돈보다는 지혜를 상속한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와 10대에 형성된 경제관은 사회생활 초창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요. 또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감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과 금융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용돈을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또 얼마나 주는 게 적당할까요? 네, 그 아이들의 발육 속도와 또 지적인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언제부터 용돈을 얼마씩 주는 것이 좋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은요. 예. 평균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용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 유치원에 대개 집 앞에 있거나 아니면 셔틀버스로 통학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건을 사는 일을 경험하기가 힘들지만은요. 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걸어서 통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중에 물건을 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 또 얼마를 줘야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또 아이들의 용돈의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 정도를 어디에 사용할지를 먼저 결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아이와 함께 상의하면서 용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용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요. 또 불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려면은 용돈은 좀 약간 모자라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용돈은 돈을 제대로 다루기 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용돈을 너무 풍족하게 준다면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써도 써도 남을 만큼 그렇게 충분한 돈을 받는다면 굳이 돈을 관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돈을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용돈의 일부는 소비하게 되고요. 또 일부는 모으고 일부는 기부하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법도 알아야 하는데 네. 용돈이 너무 적으면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용돈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 큰 금액이 된다는 것과 또 돈을 쓰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빠듯하지 않게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적절한 금액을 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군요. 네. 네. 그 아무래도 용돈은 뭐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정기적으로 월 얼마
뭐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용돈을 주는 집도 있고요. 또 아이가 손을 벌릴 때마다 용돈을 주는 가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용돈은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자기 절제나 아니면 효율적인 소비 습관은 배우기가 어렵게 되겠죠. 네.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는 것은요. 용돈 교육의 중요한 테마인데 이 용돈을 정기적으로 준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는 식의 계획과 실천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요. 용돈을 받고 또 규모에 맞게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자주 잊지 않게끔 환기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매주 주는 것이 좋고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책이나 뭐 옷 같은 것을 본인의 용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좀 큰 돈을 또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하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그 주기를 바꿔주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용돈 기입장 같은 걸 작성하게 하는 것이 또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요. 용돈 교육의 교육 효과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용돈 기입장은 아이의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면 아이들의 씀씀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용돈 기입장을 쓸 때 좀 중요한 것은요. 반성과 또 계획을 세우는 결산의 습관을 들여주는 것입니다. 기록만 하고 결산을 하지 않는다면은요. 용돈 기입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매달 결산을 하면서 목표가 생기고요.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소비 성향을 조절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용돈 기입장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가요?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지금 문구점에서 일정 예. 양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 가급적이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 그런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예. 엑셀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린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조기 투자 교육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아이들에게 주식이나 펀드 같은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요. 통장에 돈을 넣으면 돈이 불어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녀와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서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나 장난감 회사의 사장이 누군지 또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런 다음 자녀의 용돈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몇 주 사게 한다면은요. 자녀는 회사 소식이나 아니면 주가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펀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어린이 펀드 가입자에게는 정기적으로 경제교육이나 경제캠프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어린이 전용 운용보고서가 발행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펀드에 영향을 미친 뉴스를 검색하거나 또 어느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투자와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미혼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소득공제 항목을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신용카드 공제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보다 체크카드 공제가 두 배로 많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결제를 체크카드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낮아지고요. 네. 체크카드는 30%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됐죠. 네. 연말정산만 놓고 본다면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많이 남아있는 신용카드에 각종 부가 서비스를 고려한다면은요. 카드 사용 전략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결제를 체크카드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한도까지는 체크카드에 비해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연봉이 3천만 원일 경우에는 750만 원까지, 네. 5천만 원일 경우에는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요. 이 소득공제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네. 그 공제율만 본다면은 신용카드는 15%고 체크카드는 30%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환급 받는 금액도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공제 한도 300만 원 때문에 실제 네. 환급받는 금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1년에 3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면은요. 예. 262만 5천 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돼서 환급받는 금액은 40만 원 정도인데요. 예. 체크카드를 쓴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525만 원이지만 한도 300만 원에 걸리게 돼서요. 예. 환급 받게 되는 금액은 45만 원 정도입니다. 아.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와 비교해보면 5만 원 정도 이득인 셈입니다. 그렇게 큰도 차이는 안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의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생활 속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02-771-9-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안에 있던 41살 김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켜둔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물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들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근로자 7명은 사고 당시 75세제곱미터 규모의 공업용수 탱크 안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중계동 청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중계역에서 하계동 방향으로 달리던 광역버스가 옆 차선에서 들어온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6살 윤모 씨와
버스 승객 45살 위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생활법률상담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701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져 팔목이 골절돼 두 달간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보상이 가능할지요? 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지신 경우인데 네. 팔목이 골절됐다면은 어떻게 본인 과실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내려와서 못 들어가게 하고 예. 이제 확인을 받으면 올려지는 예.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요. 예. 사실 그 설치 자체가 좀 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예. 설치 과정에 좀 하자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설치된 것이 너무 인도 쪽까지 다 나와서 사람들 통행이 좀 불편할 정도라든가 예. 뭐 사실 뭐 그런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 사실 그냥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그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스스로 걸리신 거라면 예. 일단은 좀 본인 쪽의 과실이 좀 예.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설물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 경우에 예. 본인 과실물이 크다고 봐야 되는군요. 네네. 예. 그 지금 7017분 경우에는 아마도 그 합법 시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예.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예, 지금 어차피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물이 설치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네. 그 뭐 객관적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좀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누구 다른 사람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조금 네.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7154번인데요. 골목길에서 택배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팔이 괜찮아서 따로 택배기사에게 전화번호를 받지 않았고 그냥 사과만 받고 말았는데 다음날 부딪힌 팔이 근육통처럼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택배회사에 전화했다니 어떤 차인지 자기들도 모른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차량 번호나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지만 택배기사 얼굴도 알고 몇 시에 어디를 지나던 택배인지는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하나요? 제가 경찰서로 가면 그 택배기사는 뺑소니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선 그 택배기사를 찾아가지고 병원비를 받는 게 법적으로는 타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골목길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치신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운행자, 이 택배 그 운전사뿐만 아니라 네. 이 택배 회사 쪽에도 그 그런 병원비나 치료비를 물으실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 경우에 혹시 자신이 경찰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택배기사가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예. 일단 이런 경우에는 좀 뺑소니로 접수가 돼서 네. 일단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보호를 그러니까 상해를 입히는 상해가 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운전자가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네. 이런 경우에 뺑소니가 인정되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사실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갔다라고 하는 핑계도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정말 두 사람이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 이건 뭐 상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경미해서 예. 그렇게 그냥 가기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기로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런 경우까지 뺑소니로 될 수는 없겠지만 예. 일단 경찰은 그런 상황을 모른 상황에서 신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뺑소니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문의 주신 분은 그 택배하시는 분이 뺑소니 혐의를 받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그 차량 번호나 그 운전사의 이름이나 뭐 이런 거는 모르시더라도 예. 일단 그 택배 회사와 그다음에 택배 회사 그 차량이 그 특정 시간에 그 예. 특정 장소를 지나갔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택배 회사에서는 충분히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누가 운전사였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택배 회사에 찾아가셔서 그 운전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택배 회사 쪽에서는 사실 그런 걸 어떤 자기한테 책임이 않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지 않을 텐데 예. 그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많이 알려주지 않아서 경찰에 가게 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사실 좀 원만히 예. 해결하자는 식으로 속도. 말씀을 잘 하시면 예. 예. 좀 그 운전사를 확인하실 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 있는 샵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342번인데요. 지난달 갑자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위층 화장실 때문인 것 같다고 공사업체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천정이나 벽지는 임대인이 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여러 집기들도 물에 젖기는 했지만 당장 고장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누수로 인해서 저희 가게가 임시 휴업을 했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일시불로 돈을 받지 말고 10개월간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두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임대료를 입금해 주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개월은 너무 길다면서 5개월만 연장하는 걸로 하자고 그러더군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계약 위반 책임을 다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지금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가게가 임시적으로 문을 닫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네.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 일단은 그 누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일단 뭐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임차인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나 이런 그것으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실수라고 할 수, 얘기하긴 그렇지만 예.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게 이런 경우에 원만히 일단 잘 해결이 된 겁니다. 구두적으로. 예.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10개월간 더 사용을 하면서 월세를 안 받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된 것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를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집주인이 그 다음 달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면서 그렇죠. 예, 10개월은 기니 5개월로 하자라는 예. 얘기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임대인도 그런 말을 했던 사실을 사실 알고 있는 거죠. 예. 5개월 기간을 줄이자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10개월을 5개월로 줄이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처음에 이제 이것을 서면으로 남겨두셨다면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휴업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휴업보상은 그 금액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만약에 지금 이분이 임대인하고 사실 뭐 5개월이나 이런 것으로도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으로 그 책임 유무와 그 규모를 따지셔야 되는데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휴업을 해서 일을 못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가게에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였던 순수익, 예. 평균적인 순수익이 아마 그 휴업으로 인한 피해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으로 산정을 해서 그것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열 달 동안 월세 내지 말라고 했다가 뭐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5개월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입증 책임은 그 누가 집주인이셔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면 예.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입증을 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서면을 남겨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일반적인 다른 예를 들게 된다면 돈을 빌려주실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당연히 차용증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 돈을 빌린 사람은 갚을 때 갚으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사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받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사실 이것이 이제 원만히 해결됐으면 그게 더 좋았을 것인데 예. 만약에 해결이 안 돼서 법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누수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이냐. 사실 그 책임자를 찾는 것도 예. 하나의 또 그 절차도 밟아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그 누수가 정말로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사 자체는 하자가 없었지만 정말 예상밖의 비가 와서 누수가 일어난 것인지 예.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만약에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 보상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도 예. 여러 번 한번 조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중간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3355번 음식점 앞에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바닥 데크를 차바퀴로 쳤는데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 불법 시설물인 듯한데 누구 과실이 더 큰 건가요? 아마 음식점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음식점 앞에 뭐 이렇게 바닥 데크를 차바퀴가 이렇게 쳐가지고 타이어가 찢어졌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습니까?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지금 그 사실관계가 지금 너무 이렇게 짧게 나와서 예. 예. 그러니까 시설이 잘못돼 만약에 그 바닥 데크라는 것이 어떻게 차도까지 나와서 일반적으로 예. 차가 다니는 곳까지 그 부분만 튀어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닿아서 바퀴가 손상이 될 정도였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그것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쪽에서 예.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반대로 그 차가 그쪽으로는 다닐 수 없는데 예. 무리하게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찢어진 거라면 사실 그 음식점에다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좀 더 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819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장모님이 다른 세 딸 모르게 같이 살고 있는 둘째 딸에게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다른 세 딸은 상속을 못 받나요? 그러니까 딸이 아마 네 분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장모님이 둘째 따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그 살고 있는 집을 둘째한테 증여하면서 등기까지 마친 네. 이러면 뭐 다른 세 딸은 상속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예. 그 집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라면 예. 사실 그 나머지 다른 세 딸은 유류분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 예, 유류분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은 뭐 아버지가 혼자 계셨고 자녀들이 유일한 상속인인데 아버지가 만약에 그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기부를 해버렸다라고 예. 하면 사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아있는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걸 법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류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는 경우인데요. 예. 지금 장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을 둘째 딸에게 주었다면 나머지 세 딸은
그 둘째 딸에게 예. 본인들의 유류분만큼을 좀 다시 달라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장모님이 이 집 말고 다른 집이 또 다른 재산이 또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인으로서 또 상속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류분 같은 거는 대략 뭐 몇 퍼센트를 준다 이런 것도 규정이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유언이 없이 그냥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그 법정 상속분이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1.5를 그다음에 네. 자녀들의 경우는 1의 비율로 1대 1.5의 비율로 받습니다. 네. 근데 유류분은 그 상속분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4920번입니다. 마을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들 5살짜리 아들이 제 손을 놓쳤습니다. 뒷문 승강구로 떨어져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어떤 조합에서 전화가 와서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냥 받아가라고만 하는데 나중에라도 머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 수령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걸 수령하면 합의가 되는 것으로 되는 건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할까요? 네. 마을버스가 갑자기 정류하면서 아이가 다친 상황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해가지고 다쳤다면 예, 이 뒷차도 급정거를 해서 다치게 됐다면은 사실 앞차의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뒷차도 그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사실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일단 마을버스 기사와 그다음에 앞차 뭐 같이 좀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탔는데 정말 꼬마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좀 잘 붙들고 있었는지 예. 아니면 아이 혼자 5살짜리 아이가 뭐 혼자 있으니 사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책임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일단 운전자들에게 책임이 크죠.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어떤 조합에서 보상금을 받으라고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건데 네. 만약에 그 보상금을 그냥 아무 이의 없이 받게 되면은 합의가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여기서 그 사실 그 뭐 보험회사나 이런 네. 조합에서나 그 합의금을 받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주지는 않고요. 예. 그걸 수령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면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 서면이라는 것은 향후 예.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의 문구가 들어간 것을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합의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본인은 여기다 이의를 달겠다. 향후 어떠한 그 치료가 더 생겨.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나는 여기에 넣을 수는 없다. 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면은 뭐 그 돈 또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사고 난 합의를 빨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합의는 일단 어느 정도의 치료가 다 그렇죠. 끝나서 이제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상처에 대한 성형도 필요한지 또 향후 계속해서 어떠한 그 보조구의 그 필요가 있는지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그 후에 합의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예. 서둘러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 경우에는 만약에 합의서를 쓰라고 할 때 그냥 써버리면 합의가 돼버리는 거고 어떤 예. 단서를 달면은 그때는 또 그 조합 측에서 또 다른 뭐 반응이 올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뭐 다른 교통사고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차피 그 보험사나 이러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으시더라도 예. 그런 합의서만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실제 가해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 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투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투리스모 구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코란도 투리스모.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민,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